이건데요? 이건 윗돌인데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업무를 또 하고 계시는지. 이게 지금 원피스 아닙니까? 원피스. 아, 택배로 배달된 상품들이 많네요. 택배가 오면 이렇게 많이씩 오나 봐요. 오늘은 지금 원피스를 줄이는 거 맞죠? 굉장히 많이 잘 누우신 것 같은데. 야, 이 원피스를 이렇게 많이 잘라도 되는 건가요? 네, 안에 속치마도 네,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내 줬고. 와, 언니 여기 보이는데요? 이건 윗돌인데. 우리 사장님 너무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. 핑크핑크하고 굉장히 예뻐 보일 것 같아요. 기대됩니다. 아, 굉장히 과감하게 잘라가지고, 예, 겉옷부터, 예, 옷감부터. 이게 지금 오버룩이죠, 오버룩. 자, 오버룩으로 친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말아박기로 마무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네, 마무리는 이제 말아박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. 아, 속치마 역시도 말아박기를 해주네요. 약간 세무 재질이어서. 역시 마무리는 다리미질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세무 재질은 맞죠? 네. 굉장히 과감하게 원피스를 잘라내고 수선하네요. 아, 고객분의 또 취향이니까요. 또 이게 잘 어울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. 안 했으니까 이게 근데 옷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사장님 자꾸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많은 또 우선 TV 옷값과 고쳐줄게 본점에서는 택배를 받아서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좋은데요? 예뻐 보이고. 네,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합니다. 네, 고객님 잘 입으시고요. 네, 옷을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장님, 괜찮다니까요.